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향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매일과 같이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 저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목소리 높여서
방향은 이 실패한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저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나는 주만 높이리.
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사실을 믿는 사람 다 같이 헤이호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주님.
Oh,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나의 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의 가사로 취하세요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사랑 그는 수 없네 보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박질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 주의 승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영이 마셨음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 공간과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원하신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악함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아멘. 상처가 치료되고 아멘. 어두움이 밝아지며 아멘. 주저앉은 내 마음이 무너졌던 내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우리 고백하고 선포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분명히 고백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아멘으로 한번 고백할 텐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한절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 번 더 우리 외쳐볼까요?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아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일까 고민해보셨죠? 우리 함께 고민해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듣는 가장 많은 훈계, 권면 중에 1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통계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맞습니까?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왔어요. 뭐만 잘못하면 너 그러면 훌륭한 사람 못 된다. 거짓말만 하면 너 그러다가 훌륭한 사람 못 된다. 잘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너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처음 보는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그래도 하는 말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네. 그렇게죠.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맨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물어봅니다. 한 번씩. 그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제가 반문해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마 우리 예전에는 우리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아, 여러분들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저도 어립니다. 여러분들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때 어릴 때 뭐라 그랬냐면 위인들 이야기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링컨 같은. 그러니까 위인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을 뭐 갖고 싶으냐? 아, 이런 직업 갖고 싶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게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커서 뭐 하고 싶해? 지금 뭐 하는데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이게 정답처럼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도 더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미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그냥 꾸미지 않고 그 고민을 딱 얘기해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도 하고 자기 프로필을 만들고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믿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는가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재다 보니까 비교를 당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고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고민들이 아주 크게 존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물어본 질문 뒤에는 분명히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랬을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을 했다면 바로 이 질문 속에 드러나는 전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천국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 당시에는 천국조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천국까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죄송하지만 천국은 알았지만 세상의 고민은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천국을 믿지만 세상의 고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상급 이런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세우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한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까지 설교하실 정도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우리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대부분 이 어린아이 이야기만 딱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지? 착하고 순진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을 생각해내요. 복음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비유가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같은 비유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되라, 아, 어린아이 같아라 라는 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조금 더 달고 구체적이에요.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가 뭐지? 어린아이 같으라라고 하셨는데 뭐지?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이 이 비유에는 나와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이제 본문에는 누구냐 그랬냐면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다시 한번만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ble.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논쟁이 필요 없는 것이 누가 작으냐, 누가 자기를 낮추느냐의 논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낮추는 사람, 오히려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요, 자기를 낮추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통 겸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잠언에서는 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 교만한 자는 악인의 비유가 됩니다. 그만큼 이 겸손한 자를 성경에서는 아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아유 뭐 저 같은 것이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뭐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겸손, 그 겸손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본문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사실은 어쨌든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을 우리 씁시다. 근데 이 본문의 한 구절에서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자, 이 본문 말씀이 4절인데 5절 넘어갖고 6절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자맷돌이 뭡니까? 연자맷돌. 우리가 보통 맷돌 하면 이거죠. 이거. 그 맷돌의 위에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이라 그래가지고 영화 봤죠? 어이가 없네 이거. 아, 내가 표현 연기를 못하겠다. 어이가 없네 그러잖아요. 맷돌을 돌리질 못하니까. 근데 그 맷돌은 그냥 맷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너무나도 큰 맷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냐 그러면 소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 또는 말 이런 큰 힘이 센 가축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맷돌이에요. 삼손이 나중에 죄를 짓고 힘이 없어져서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죠? 이 연자 맷돌을 밀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 연자 맷돌을 어떻게 목에다가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벌을 주겠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벌을 주신다고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 작은 자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셨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시죠? 건들기만 해봐. 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니네 건들기만 해봐. 내가 연자 맷돌에 매달아가지고 수장시켜버릴 거야. 나는 엄청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타락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러면, 부흥할 때는 겸손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부흥합니다. 아멘. 타락할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서 타락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강남에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뭐 대단한 직업과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거 우리 한번 또 가봅시다. 그 다음 8절 9절에 가면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이 비유 안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우리 손발눈 나오죠? 범죄한 손, 범죄한 발, 범죄한 눈, 손발눈. 이 손발눈은 범죄를 했다는데 이 범죄는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지 못한, 자기를 높이는데 범죄한 그런 죄겠죠. 우리 손 봅시다. 손. 범죄한 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데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이 손. 그걸 범죄한 손이라 그랬는데 찍어버려라. 이 범죄한 손으로 자기를 높인 이 손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손으로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 군데를 뒤져보면 대립되는 두 가지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손, 하나는 정죄하는 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위해 손을 들 때, 그럴 때도 손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손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자 먼저 나와요. 기도하는 손,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손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정죄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그 손은 분명히 성경에 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범죄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손을 자기를 낮추는 일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발을 봅시다. 그럼 발은 어떻게 우리를 높이도록 사용을 할까요? 성경에 또 봅시다. 두 가지 대립되는 발이 나옵니다. 하나는 순례자의 발, 또 하나는 장사하는 발이 나옵니다. 순례자의 발걸음이 나와요.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발이 나와요. 항상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발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례자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뒤집어 보시며 야단을 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느냐? 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기 밭을, 상업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런 두 가지의 발이 분명히 범죄의 발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눈을 봅시다. 눈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범죄할까요? 성경에 또 똑같이 두 대립되는 눈이 나오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눈. 예수를 보면 세상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안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세상이 안 보여요. 그만큼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예수님의 눈은 밝아서 그 거룩한 빛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보여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보이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발 눈을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범죄했던 손발 눈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더 재미있는 게 또 나와요. 더 재미있는 게 18장 12절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많이 들어봤죠. 잃은 양 비유. 이런 양 비유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런 양이 누굴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많은 해석들이 있죠.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양 비유는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거기서도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어린 양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불신의 영혼들을 많이 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잃어버린 어린 양은 믿는 자 중에서도 길을 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나온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양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어린 양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렇게 원하시는 인생, 이렇게 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길을 잃을 수 있구나의 전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인 토마스 구디니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 책이지만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건데 우리 믿는 백성들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사는 백성들도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책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닫혀 있는 것 같고 자유하지 못하고 예배 안에 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말씀인지 비유가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있죠. 믿는 자도 자기를 낮추는 자라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잃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 작은 자도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이 작은 자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으신다.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고 이 사람이 길을 잃었으면 가서 찾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걸까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걸까요? 제자들의 논쟁임을 기억합시다. 불신자가 아니고 지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너무 당연한 거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끼리도 내가 믿음이 좋니, 네가 더 좋니 이런 걸로 재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아마 이런 분일 거예요.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마운 대속물이죠.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뉘앙스가 희한하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마운 대속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줄 최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줄 이 브랜드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높여주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위대한 창조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언론에 보도될 때 그 댓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많은 댓글이 있는데, 뭐 이런 댓글이 있잖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교회 나 안 다닐 거야. 더 이상 내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이 프라이드, 기독교인 했을 때 어떤 브랜드, BY가 와서 예수님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 나도 저런 기독교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 유영표 선수가 하나님 얘기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거든. 나도 저런 유영표 선수처럼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싶거든.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자랑스럽거든. 나도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고 싶단 말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범죄하니 부끄럽단 말이죠.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많은 사람들 연락을 합니다. 찾아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브랜드 가치를 세워줄 수 없으니까. 유명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친구 맺자 그러고 패친하자 그러고 아는 척하고 어디 가면 알아봐 주고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 이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서 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거든. 나 이런 사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만큼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 이 사람 만났다 그러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페이스북에 내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 누가 좋아요 해주겠습니까? 몇 명 안 되지. 자기 아는 사람만 되지. 유명한 사람을 만나갖고 인증샷 올려갖고 나 만났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막 좋겠다 그러고 와 어떻게 만났니 막 이러면서.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연자맷돌에 매다십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혹시라도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되죠. 이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된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하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해야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는 더 큰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예배의 마음속에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낮추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낮추고 높이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니까, 자기를 낮춰도 될 만큼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최고의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낮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낮추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를 낮추었다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세상 앞에서의 자기를 낮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낮춤은, 겸손과는 좀 다른 자기의 낮춤은 사실은 배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건데, 세상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배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중했더니 그 안에 세상에 없는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려와 존중을 받는 사람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네요라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사랑이 흘러오는 거죠. 아멘. 저희 그 유전에 기타를 치던 우리 박상범 형제가 미얀마에 갔다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특송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날 우리 상범 형제 부부를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식사를 좀 대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배가, 이 예배가 끝나고 정리하면은 보통 한 11시쯤 되거든요. 멤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늦게까지 하는 여기 신촌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좀 사야겠다. 우리 그 시간에 밥을 좀 자주 먹어요. 그래서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식을 맨날 먹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차돌배기 집에 이제 차돌배기를 먹는,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해서. 그걸 먹는데요. 참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얀마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미얀마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두렵대요. 왜냐하면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였대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힘든 지역인지, 특히 우리나 한국 사람이 가서 살기 힘들고 거기 선교사님으로 갔다가 한두 달 만에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망정 정말 거기에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기후 자체가 그렇고 아파트에서도 나름 거기서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를 가도 뭐 바퀴벌레, 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이고, 아침만 되면 저녁까지 그냥 저기 불교의 나라니까 뭔가를 외우고 두드리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에 안 맞고 또 갔더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정말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방을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딱 사라지고, 하나님 그냥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너무 이 선교의 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야 돼.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사줬는데 이 두 부부가 이게 고기를 먹으면서 진짜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 한 100번 정도를 맛있다 이걸 한 100번 정도, 우리 같이 갔던 멤버들도 있잖아요, 맛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 1년 전만 해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고기 그게 뭐라고, 그냥 가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게 나랑 같이 고기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너무도 간절하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않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않아? 100번을 이야기해, 100번을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선교라는 현장이 저런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습니다. 철저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그냥 맛있다 맛있다 먹는 거에 그 밥 한번 먹는 거에 그렇게 간절하게 맛있다 그럴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식사기도에 그렇게 식사기도에 감사함을 거기 가서 느꼈다 그래요. 식사기도 할 때 너무 간절한 기도가 나온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기를 낮추는 자 말이 쉽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EBS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지식 프라임에 나오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잘난치 않은 교수님과 너무 아주 겸손하게 하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어느 교수님을 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봤더니 세상에 겸손하게 강의를 한 교수님보다도 잘난치 하고 교만했던 교수님을 더 존경한대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세상에서 좀 피해를 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살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힘이 되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제가 대학교를 횟수로 제가 9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를 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도 했고 그렇게 학교를 아르바이트하고 등록금 벌어서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등록금을 벌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휴학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 휴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8년째 졸업을 하게 되고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고 내 동기들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님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또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한 번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이 방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살았던 고학년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벌어가지고 등록금 하기 바쁜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둘째 형이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 200만 원을 방 구하는 데 쓰라고 보내줬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학교 근처에 아무리 알아봐도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그래도 월세라도 구하더라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도서관에서 끝까지 있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 자취하는 데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도서관 창문 밖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야.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 제 마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넉넉하게 돈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그 도움을 구할 정도면 뭐 등록금 제가 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너무 서글퍼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가 먹고 누울 곳이 없다는 것, 저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 내 자동차 하나 없고 저렇게 수많은 옷가게들 누가 다 사가나, 내 옷은 하나도 못 사고 저렇게 프리미엄 붙는 고급 옷들, 전자제품들 나는 한 번 사본 적이 없는데 저거 누가 다 사가나, 도대체 세상에 부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나만 가난한 것 같고 그런 시절을 보낼 때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나마 친구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래도 좀 진로를 밟아서 목사님이 이제 되어 있고 엄연하게 목사님으로서 사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대학교로 졸업을 못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 사례 받아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몇십만 원 받아갖고 아내를 갖다주는데 이 아내에게 볼 면목은 없고 이렇게 좀 많이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고 했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 시절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 겁니다.
그 시절이 지나서야 내가 알겠어요. 그 시절에 나는 누가 나를 붙들어주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그냥 나는 언제 목사가 되나, 나는 목사를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목사가 될까, 그럼 직장생활을 해볼까, 나는 전공한 게 신학인데 무슨 직장생활을 해보지, 뛰어들어가지고 해보니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또 아르바이트 해보고 또 해보고 나중에는 에이 학교 안 다녀, 그냥 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두드려 맞고 또 와고 해봤더니 정신없이 그냥 한 해 두 해 나이 먹어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해봐라 그럼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재수생들, 삼수생들, 사수생들,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또 헤어진 사람들,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뭔가 했는데 안 돼가지고 왜 나만 안 되냐라고 낙망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시절에 기억해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의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 humble himself라는 진정한 뜻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추심인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humble, 겸허히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내가 연자 맷돌에 달아버릴 거야. 네가 길을 잃었으면 나는 너를 반드시 찾을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보십시오. 세상에 덩덩거리고 살고 성공했다고 좌부하고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다고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에 공허한 게 있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세상의 유를 즐기며 그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허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과 지금 여러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5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의지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던가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지나보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인지 못합니다. 지나서야 인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을 거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거야. 할렐루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의지, 내 공로,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도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발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들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얼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손으로, 순례자의 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아끼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며 예수를 찾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낭만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나기를 낮추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드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신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품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단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함께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빛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너 그거밖에 안 했어? 너 그것만큼 가진 게 없어? 너 그것도 할 줄 몰라? 가진 것을 내놓아보라고 강도짓을 할 겁니다. 내가 도저히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은금은 가지지 않았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기도했던 그 고백을,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을 가졌노라. 고백하십시오. 그 영혼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실 겁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은 약합니다. 늘 비교당하고 늘 열등감에 빠져있고, 사실은 이 문을 열고 나아가도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세상 앞에 서서 그 손가락들과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다 무너져버려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이 세상을 품을 수 없는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확인해보자고 비교해보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졌노라. 선포한 건 다윗의 믿음.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선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오늘 결단하는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너를 찾으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자를 바라보고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길을 잃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엄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애써 노력하고 애써 거기에서 인간의 의지와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안해하고 그러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손으로, 순례자의 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이 찾으실 줄 믿습니다. 찾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찾으시오.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빠 하나님이에요. 뭐 여호와 하나님도 그분의 성품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그분의 성품이신데 조금은 교회에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 이리도 낯설까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아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도 됐었을 그분의 성품인데 왜 아빠라는 그 너무나 친밀한 단어까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까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요 이걸 요청하세요. 나랑 더 친해지지 않을래?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 사실은 자녀가 사춘기가 가까워져 오면은 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 자녀가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랑 어색해지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세상의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하세요. 세상의 여러 관심에 마음을 뺏겨서 나랑 이 자녀가, 나랑 이 딸이, 나랑 이 아들이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전 너무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요 결단하자고요. 어떤 결단이냐면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냥 우리의 삶도 봅시다. 아버지와 친해지려고, 어머니와 친해지려고 카톡 정말 손이 오그라들지만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것도 낯선 우리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그 자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요? 네 주님, 내가 그곳으로 달려갈게요. 아,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까? 예 주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시간으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고리타분한 예배로 현재는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예배가 주님과의 달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조금 유치한 결단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세요.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세요? 저의 이 짧은 어떤 예화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들, 그리고 스스로 세워지는 결단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잘해서 다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드리기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아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그 품에 안겨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결단하신 분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간구하노니 주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공간마다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이 정복될 것을 나의 연약하지만 강력한 믿음으로 성탐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바뀔지어다, 모든 예배가 바뀔지어다, 모든 큐티의 성함들이 바뀔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지어다, 모든 기도의 온도들이 바뀔지어다, 모든 예배의 찬양의 열정들이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변화를 만끽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 I am free! 나는 주님 안에 자유할지어다! 나는 주님 안에 깨어날지어다! 모든 열망이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 다 같이 뛸 준비. 1, 2, 3.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곳에 살아계시고 바로 이곳에 우리 찬양을 드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무너질 때에 주님 나를 일으키셨네. 새롭게 난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수 없네. 끝없는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만 따르리.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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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유 주님 높이세. 주를 높아 주의 사랑 사랑 영원하리. 오, 오, 다시 좀 곳으로
주소서 더욱 높은 곳으로 보게 하소서 볼 수 없던 것 yeah. 주 사랑 더 자유케 날 세 번 일으키네 주 은혜 길을 열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재는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샬롬 반가. 할렐루야. 화이팅. 아멘. 브라보. 저희 예배가 좀 다른데 예배보다 좀 길죠. 10시 넘게 끝나는데 아마 드물 거예요. 저희는 꼬박꼬박 10시를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10시를 넘기질 못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집에 가실 때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시작. 샬롬 반가. 할렐루야. 화이팅. 아멘. 브라보.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돕는 힐러 기타 기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힐러 뮤직과 연합해서 기타를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개 교회에 다녀왔고요. 이제 10월에 네 번째 교회를 찾아서 저희가 기부를 하러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10월에도 기부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게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이 없으면 기타 기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기타를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원가로 저희가 가지고 와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굳이 기타를 꼭 줘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일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한번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려면 반주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반주기 틀어요. 근데 건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요즘에 작은 교회 건반 없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가보면 없어요. 왜?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그런 데는 기타를 들고, 왜냐하면 이 코드 몇 개 알면 찬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로 찬양 인도를 직접 하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기타는 많이 그래도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인도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도 기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있으면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풍성해진다고 너무 감사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타를 드리는 건데요. 아직은 많이 좀 후원이 미비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고 계속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대가 아니라 매월 두 대, 세 대해서 두 군데, 세 군데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11월 달에 귀한 행사가 있을 때 또 이분들에게도 더 많은 실제적인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주셔야만 가능한 컨셉이거든요. 마음을 좀 부어주시고요. 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세 디지털 컨서바토리 이제 계속 입시 전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사역자, 예배 선교사 그리고 찬양팀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저희가 환영합니다. 저희가 입시 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저희가 지난주죠. 이번 주인가 우리 수요 콘서트라고 해서 수요일날 홍대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했습니다. 매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곧 저희가 준비한 것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시면 곧 저희가 라이브로 어떤 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좀 공개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의 노래도 듣고 학생들의 연주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다려 주셨다가 딱 뜨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고 또 선물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11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수험생들이 수능 치는 날입니다. 수능 날 저희가 항상 뭘 했죠? 점프하이 콘서트를 했죠. 플러스 점프하이 올해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도 이제 실제로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도 있습니다. 중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계속 이번에 점프하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험생들 달려와서 믿지 않는 애들도 많이 와요.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오거든요. 항상 이곳이 꽉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정규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팀을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내팀, 홍보팀, 지원팀, 영상팀, 음향팀, FD, 예배팀 또 뭐 안내팀 했나요? 많은 팀들이 있어요. 저희가 웨이브라는 문화사역팀도 있고 각 팀마다 정규 멤버를 좀 모집을 하고자 하는데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각 팀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오셔서 헌신할 수 있고 훈련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주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서 아무나 뽑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쉽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조금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실제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에 저희가 스태프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올라오질 못하시니까 귀한 예배가 또 세워질 수 있는 자리에 섬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구호를 외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우리 4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야, 외치겠습니다. 목요일엔 뉴젠으로, 금요일엔 울교회로. 이게 안 돼. 울교회로.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목요일을 와서 은혜 받은 만큼 내일 하루 또 각 지교회에서 소속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가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밤늦은 시간 예배하러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